WBA 슈퍼플라이급 정규 챔피언 조슈아 프랑코와 전 챔피언 앤드류 몰러니가 논란의 승부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세 번째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슈아 프랑코와 앤드류 몰러니의 1차전은 2020년 6월 조슈아 프랑코가 W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앤드류 몰러니에게 도전하여 한 차례의 다운을 뺏어내며 박빙의 승부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WBA 슈퍼플라이급의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선수는 2020년 11월 바로 다음 경기에서 2차전을 벌이게 되었고 앤드류 몰러니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조슈아 프랑코에게 깔끔한 잽 공격과 연타 공격을 적중시키며 승기를 잡았지만 몰러니의 헤드 버팅으로 인한 프랑코의 눈부상으로 경기는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몰러니는 격분을 하며 헤드 버팅이 아닌 자신의 잽 공격으로 인한 눈 부상이었고 헤드 버팅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노 콘테스트 판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지만 심판진은 몰러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러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프랑코에게 잽을 날리기 전까지 그의 눈은 멀쩡했고 나의 잽이 그의 눈에 적중한 이후 그의 눈이 부어 있었다 라고 얘기하였고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한 바 몰러니의 주장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이 판정을 두고 WBA는 앤드류 몰러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조슈아 프랑코와 앤드류 몰러니는 2021년 8월 14일 논란의 승부를 마무리 짓기 위해 3차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WBO 웰터급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가 10월 23일 슈퍼 라이트급의 상위 랭커인 호세 제페다와 5차 방어전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테렌스 크로포드는 슈퍼 라이트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른 이후 웰터급으로 월장하였고 웰터급에서 호주의 제프 온을 TKO로 꺾고 WBO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하였고 호세 베나비데즈, 아미르칸, 에지디우스 카발리 아우스카스, 켈브룩 등의 강자들을 꺾으며 웰터급에서 타이틀 4차 방어전을 치러낸 강력한 챔피언입니다. 크로포드와 싸우게 될 호세 제페다는 슈퍼 라이트급에서 호세 페드라자, 이반 바란칙, 헨리 룬디 등의 상위 랭커들을 꺾으며 타이틀전의 문턱에 있는 초상위 랭커이고 2019년 전 WBC WBO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호세 라미레즈에게 도전하였으나 박빙의 승부 끝에 아쉽게 판정패를 거두며 아직까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적은 없지만 챔피언 타이틀에 근접한 선수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테렌스 크로포드의 프로모션인 탑랭크에서는 현 슈퍼 라이트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조시 테일러와 테렌스 크로포드와의 거대한 대결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거대한 대결 이전에 크로포드와 호세 제페다의 방어전을 통해 빅매치를 크게 알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렌스 크로포드와 호세 제페다의 매치업은 계획의 단계를 넘어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온 상태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셜로 매치업이 성사되면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불과 5전 만에 WBA 슈퍼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된 특급 유망주 데이비드 모렐이 베테랑 복서 존 라이더를 상대로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모렐은 쿠바의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고 쿠바 전국대회 우승 및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우승 등 130승 2패의 훌륭한 아마 커리어를 끝으로 프로 무대로 전향하게 되었고 2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불과 5전 만에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차세대 스타 복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데이비드 모렐은 2021년 6월 27일 전 세계 챔피언 차베스 주니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선수인 멕시코의 마리오 아벨 카자레스를 1라운드 KO로 꺾고 5승 4KO 무패의 전적으로 WBA 슈퍼 미들급 정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렐과 싸우게 될 존 라이더는 빌리 조 사운더스, 로키 필딩, 칼럼 스미스 등의 챔피언급 선수들의 벽을 넘지 못한 미드급 라인의 문지기 선수이고 적은 프로 커리어를 가진 데이비드 모렐에게 좋은 검증을 해줄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매치업은 WBA의 지시가 떨어진 상태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전드 복서 코스타 추의 아들 팀 추가 대체 선수인 스티브 스파크를 무차별 폭격하며 3라운드 TKO 승을 거두었습니다. 팀 추는 원래 마이클 제라파와의 대결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제라파의 건강 문제로 인해 대체 선수인 스티브 스파크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추는 스파크에게 강력한 레프트 바디샷을 적중시키며 두 번의 다운을 뺏어냈고 3라운드에 TKO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팀추는 이번 승리로 19승 15KO 무패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슈퍼 웰터급 상위 랭커로 곧 타이틀 전선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WBO 슈퍼 미들급 챔피언 질베르토 라미레즈가 라이트 헤비급 상위 랭커 설리반 바레라를 4라운드 KO승으로 꺾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질베르토 라미레즈는 3라운드 연타 콤비 중 레프트 바디샷으로 바레라에게 첫 다운을 뺏어냈고 4라운드 바디샷으로 바레라를 두 번이나 다운시키며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질베르토 라미레즈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 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3연속 KO승을 거두고 있고 강한 상대인 설리반 바레라를 꺾으며 42승 28KO 무패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라미레즈는 경기 후 승자 인터뷰에서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드미트리 비보를 저격하며 타이틀 전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IBF 슈퍼 패더급 챔피언 조셉 디아즈와 전 WBA 슈퍼 패더급 챔피언 하비에르 포르투나가 WBC 라이트급 인터림 타이틀전을 벌이게 되었고 조셉 디아즈가 판정으로 하비에르 포르투나를 꺾으며 라이트급 인터림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나와 디아즈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디아즈는 3라운드 눈부상을 당하며 핸디캡을 안고 싸웠지만 포르투나보다 더 깔끔하고 정확한 펀치들을 적중시키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셉 디아즈는 경기 후 승자 인터뷰에서 라이언 가르시아 또는 데빈 헤이니와의 싸움을 원한다고 하며 뜨거운 라이트급 타이틀 전선에 화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헥터 타나자라 주니어와 윌리엄 제페다의 라이트급 무패 기대주 대결에서 윌리엄 제페다가 6라운드 기권승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윌리엄 제페다는 강력한 전진 압박을 보여주며 긴 사이즈의 아웃복서인 타나자라를 괴롭혔고 6라운드가 끝난 뒤 타나자라 측에서 경기를 포기하며 기권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윌리엄 제페다는 23승 21KO 무패의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19연승을 달리던 헥터 타나자라 주니어는 첫 패배를 당하며 라이트급 무패의 기대주 라인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인 헤비급 빅매치인 타이슨 퓨리와 디온테이 와일더의 3차전이 퓨리 측 캠프의 집단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경기는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키스 서먼을 꺾고 WBA 웰터급 슈퍼 챔피언에 등극했던 매니 파키아오는 챔피언이 된 이후 경기를 가지지 않게 되자 휴식 챔피언이 되며 WBA 슈퍼 챔피언 타이틀은 WBA 정규 챔피언이었던 요르데니스 우가스에게 자동 승격되게 됩니다. 최근 WBC IBF 웰터급 챔피언 에롤 스펜스 주니어와 매니 파키아오의 빅매치가 결정되자 파키아오에게 WBA 슈퍼 타이틀을 다시 내줘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WBA 측은 우가스가 슈퍼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WBA의 옳은 결정을 존중합니다.